초신이들, 오랜만에 대반려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대반려 시술의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좀 제가 받고 싶어야 돼요. 물론 요즘에 이제 핫하거나 아니면 우리 초신이들의 니즈가 정말 크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리스트업이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제가 직접 시술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이게 땡겨야 돼.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번 시술은 정말 꽤나 저의 호기심을 자극한 시술인데 바로 볼뉴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고주파 리프팅 기기예요. 이 고주파 리프팅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는 써마즈가 있을 것이고 뭐 올리지오, 뭐 툰페이스 등등이 있는데 요 볼뉴머가 살짝 다른 점은 팁에다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기존 기기들과는 다르게 약간 팁을 둥글게 해가지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조금 더 균일하게 열 전도율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사실 받아봐야 아는 거고. 제가 이 볼륨머가 땡겼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슈링크를 만든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리프팅 기기들은 또 확실히 만들던 데가 잘 만들거든요. 여기가 또 슈링크로 한번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 다음 후속 기기는 과연 얼마나 잘 만들었을지 너무나도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금 저렴하게 또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만 원을 넘더라고요. 드디어 이번에는 써마지를 이 가성비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효과로 조금 경쟁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의 이 생각이 맞을지 대신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나오는데. 아니요, 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머리 예쁘게 싶어요? 만지고 아, 왔는데. 진짜요? 아니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저는 통증이요. 아, 통증은 없진 않아요. 토닝도 대부분 참고하시지만 그거를 되게 따끔거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민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볼륨어 자체가 통증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오, 나못 참겠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가 뜨거워지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엄청 불편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열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거는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냉각 시스템이 가스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근데 얘는 제가 알기로는 순행식이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네.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경험상 네. 쿨링 효과 자체로만 봤을 때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쿨링 효과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가스식으로 나오는 거는 네. 사실 불편할 수가 있으세요. 그 시술을 받는 입장에서 뭐가 탁탁 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사실 그걸 못 느끼실 정도로 되게 편안하게 그냥 순간적으로 싹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쿨링 자체는 둘다 좋은 방식인데, 요게 좀더 받는 입장에서는 편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이거는 팁 하나당 몇샷 쓰는 거예요? 1200샷이요. 1200샷? 근데 나눠서 쓸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써머지 팁은 개봉 후에 4시간 안에 써야 된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볼륨어 팁은 그런 건 없어요. 시술 가격이 저가 시술은 아니잖아요. 네. 혹시 고객님들 반응이나 만족도는 어때요? 시술에 이 고주파 기계는 아까 말씀드린 딥더미스나 지방층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근육에 직접적으로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볼펜 증상은 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대한. 아, 그럼 고객님들 만족도는 볼펜이 덜 생겨서 덜 좋다? 생기기도 하고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일 수 있고요. 네. 시술 효과도 써머지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써머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쵸. 만족도가 더 네. 컸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볼펜 부작용은 없다라고 네, 요 기계는 말씀을. 지금까지 했을 때 네. 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분이 안 계셨고 기계 원리상 그게 생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볼펜 말고도 사실 이제 열을 이용해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네. 화상에 대한 그런 부작용도 그쵸. 걱정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기존 팁들이 네. 이제 이걸 어떻게 아, 보여드릴까요? 제가.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네모나게 다 팁은 네모나게 생겨 있는데 네. 끝에가 이렇게 약간 직각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기계가 아무리 쿨링을 하더라도 네. 열이 축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특히 테두리 부위에 열이 쌓이면서 네. 네모나게 팁 모양대로 네. 흉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붉어지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지만 이제 볼륨어는 약간 둥그스름하게 생겨 있죠. 열이 분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리지가 않고 골고루 열이 들어가고 또 이제 골드 처리가 돼 있어서 열 전도도가 균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진짜 같아요. 돈이에요. 아니요? 그건 도금. 모르겠는데. 도금인 것 같은데. 아까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600샷 기준으로 네. 20분 정도?
생각하시죠. 시술 시간도 이제 길지는 않아요. 아, 한 가지 제가 이제 비교해서 빼먹은 게 있었는데요. 네. 써마지는 네. 이게 사람이 시술하는 거다 보니까 이 샷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쪽이 떠서 시키면 우리 삑사리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샷수가 그냥 날아가요. 아... 써마지는. 네. 볼륨은 만약에 샷이 잘못 들어간다. 팁이 떠 있거나 제대로 힘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경고음은 나는데 샷이 떨어지진 않아. 그래서 그거 자체도 시술자 입장에서 좋은 거고, 사실 샷수가 날아가면 환자분께 죄송하잖아요. 이게 비싼 돈 주고 하신 건데. 네. 그래서 볼륨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장점이다. 맞아요. 그거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효과는 언제부터 좀 보이게 시작할까? 하시고 나서도 네. 바로 어느 정도 느낌은 나시고요. 네.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뭐가 이렇게 뭐 달라지네? 이런 거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효과는 눈에 띄게 바로바로 보이는 것 같고. 유지되는 거는 어느 정도? 보통 10개월, 11개월 정도 간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총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20분. 안 되는 거 아닌가 보네요. 혹시 몸에 액세서리 하고 계신 거 없으시죠? 네, 네. 시범이에요. 오, 좋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마취를 하고 있는데 일단 통증이 지금 제일 궁금해요. 누구는 정말 마취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안 아프다고 하고, 또 원장님은 또 그런 정도는 아니고 또 사람마다 다르다고 안 아프단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받아보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또 이 리프팅 레이저 그렇게 잘 참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좋아졌다. 예전에는 이거 다 랩으로 해가지고 막 3단으로 자르고 막 이랬어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딱 얼굴 모양으로 마스크팩처럼 딱 나와있어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 가이드 하시고 원장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오른쪽부터 하실 거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오른쪽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요. 확실히 네. 볼 지방 마른 쪽이 네. 되게 뜨겁긴 한데 여기도 조금씩만 뜨겁긴 한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네. 유독 거기 지금 여기만 엄청 뜨거워요. 뜨기시네요. 확실히 썸머지는 네. 이게 조금 이거보다 느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요? 나오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잠시만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죽 떨어진다. 이거 뭐야? 내 여드름이에요? 아, 원래 오늘 신경 체크하고 주생 레이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팩은 네. 집에 가서 헬리딩 네. 제대로 다음에 또 예약하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최종 후기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시술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 보통 리프팅 레이저라고 하면은 이제 세 달 정도 됐을 때가 가장 효과가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실질적인 효과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체감되는 거라든지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한두 달쯤? 그때가 가장 피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리프팅 레이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많이 받아봤잖아요. 아무튼 먼저 이제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고주파여가지고 막 눈에 보이는 효과가 크지는 않은데 이제 그래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바로 서서 또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도 찍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느낀 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효과는
먼저 즉각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보통 리프팅 시술은 좀 다운타임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요거는 오히려 뭔가 즉각적으로 피부 톤이라든지 그리고 모공 요런 게 남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의 효과, 이게 실질적인 효과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왜냐면은 그 가장 효과가 좋다는 써머지를 했을 때도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까지는 없었어가지고 나는 고주파랑 잘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체적인 탄력이라든지 이 얼굴 라인 부드러워지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확실하게 느꼈어요. 뭐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효과는 크지가 않은데 막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아마 이거는 고주파 시술 효과를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만졌을 때 막 덜덜거리는 것보단 좀 땡땡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통증인데 제가 이거 순행식 쿨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사실 제가 진료 볼 때 또 원장님이 통증이 없는 시술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살짝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입모드, 써마지 이런 거랑 뭐 비교 불가로 안 아프고 비슷한 걸 찾자면은 침페이스 정도? 근데 또 이게 받다가 보면은 열이 또 쌓이면서 한 번씩 또 따끔따끔 이렇게 통증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튠보다는 살짝 아픈 그 정도예요. 근데 이건 또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게 통증 걱정을 하는 시술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리를 좀 장단점으로 나눠보면은 먼저 장점은 아프지가 않다, 다운타임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써마지보다 저렴하다, 그 다음에 효과가 확실하게 느껴진다 요 정도고, 그 다음에 단점은 써마지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가격은 비싼 편이다. 그 다음에 모든 이 고주파 시술이 그렇듯이 막 가시적인 효과가 그렇게 큰 시술은 아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주파랑 초음파는 같은 리프팅이기는 한데 좀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좀 갸름해지고 싶어, 좀 가시적인 효과가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은 초음파 시술을 받는 게 맞고, 나는 살성 자체가 좀 탄력이 없어 혹은 피부가 얇아가지고 좀 이제 볼꺼짐도 걱정되고 그러는데 근데 리프팅을 받고 싶어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고주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그래서 써마지 받을래? 요거 받을래? 요거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제 돈 주고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받을 것 같아요. 이게 금액도 금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도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럼